불사나마. 예, 어머니. 지난달에는 영 시원치가 않았구만. 예. 갑자기 손님이 줄어드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던가, 아니면은 손님을 모시는 일을 등한히 했던가. 이유가 뭔지 찾아봐. 예, 어머님. 그 다음에 태자놈. 예. 그런대로 장사를 잘 하였구만. 지난번에 건물을 수리하고 나서 손님이 좀 드는 모양일세. 예, 어머니. 도와주신 덕분에 수리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매상도 배로 올랐습니다. 그렇구만. 태군.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손님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제법 한다는 인사들은 모두 저희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먼. 역시 대구는 장사를 알아.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무튼 수고들 했다. 밖에 소선이 있느냐? 예. 너희들처럼 의지할 곳 없는 아이다. 본래 이름은 소선이지만 여기서는 오량이라고 해. 머지않아 가게 하나 떼어줄 생각이다. 친동기관처럼 잘들 살펴줘. 예, 어머니. 그래, 이제 내려들까 봐. 예, 어머니. 통천을 떠나온 지 어느덧 몇 해가 됐다. 언제까지 그 머리를 그렇게 따고 다닐 셈이냐. 기생은 머리를 올려야 대접을 받는 법이다. 도대체 어쩔 생각이야. 얼굴 있겠다, 소리 잘하겠다. 이 바닥에서 너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어. 지난 가난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너만 응한다면은 논 백마지기를 제의한 갑부도 있어. 어머님, 저는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 이런 답답한 것! 기왕에 기생으로 나섰으면 사사로운 것은 버릴 줄 알아야지 돼. 철없이 약속한 것들을 아직도 믿고 있단 말이냐. 난 너를 크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는 게야. 딱한 것 같은데.